하시니까 아마 이 국회수학 교육 회의가 아주 뭔가 잘될 것으로 믿습니다. 믿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합심해가지고 잘 제대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더 이야기. From elementary school. Check the classify those things in the functions. Well, then the Korean Society of Mathematics Education and Korean Society of Mathematical Studies on Society of Studies of Mathematics will supply the scientific infrastructure. We are given the chance to ask if we are our American honor. We didn't have such a big conference on education in Korea. It's the first time that we have international the conference on education itself. So, and also, I think the mathematics is universal language. So.
있습니다. 이 전후하여 그 1997년도에는 상해에서 그리고 후에는 이제 전년 이쿠메 9 이게 하나의 그 시퀀스로서 저들이 개최를 했던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그런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우리나라에서 인류를 실시했던 그 이어컴 1이 2002년도 작년에 싱가포르에서 2회가 열렸고 2005년도에 중국에서 3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편 ICME 10 2004년도에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게 되어 있고요. 그 IPC에서 International Program Committee에서 저희 한국을 그 National Presentation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이 와서 저희들이 수락을 했고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주로 말씀을 드릴 것은 바로 이제 6번에 있는 그 ICME 11 2008년도 이제 ICMI 수학회에서 지금까지 저희 한 7년간 KS 이쿠미나 한국수학교육학회에서 나름대로 해왔지만 참 향후 저희들이 이제 바라건대 대한수학회에서 이 모든 일들을 좀 주도적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좀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이런 기회를 좀 기다려 왔었습니다. 뭐 간단하나마 이렇게 보고를 제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사항이나 아주 저런 걸 조금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이 유치했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하고 이 회의의 규모, 이제 주로 참석한 인원과 이제 예산 규모 뭐 이런 것들 전체적인 그림을 조금 아시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 회의는 그 등록비로서 상당히 많은 부분은 커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전통적으로 그 좀 어려운 나라들, 근데 아프리카라든지 그런 나라들의 참석자들한테는 저희들이 그 파이낸셜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워낙 큰 학교다 보니까 근데 그 컨벤션 센터, 코엑 센터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이 시설 사용료 상당히 큰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그 보면은 이 등록비에서 상당히 많은 걸 이렇게 충분히 가능하지만 좀 국가적인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도 본부에서 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크다고 수학에서 ICME 뭐 베를린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한 4,000명 남진에 오는 것 같거든요. 4,000명 남진에 오는 것 같고 이것도 굉장히 큰 되고 진행이 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건 하여튼 뭐 자세하게 나중에 뭐 신 선생님하고 다른 분들하고 논의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기 제가 첨부한 이 그 현재 그
뭐 노력에 저로서는 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치까지는 뭐 성공이 되어 있지만 문제는 앞으로 남은 과제가 이제 성공적인 개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성공적인 개최는 바로 ICM 2014의 중요한 그 디딤돌이 될 것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수학 교육의 발전에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야말로 그 성공적 개최를 향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이러한 그 출범식 자리가 아닌가 또 그런 생각들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저 자신도 가지면서 앞으로 제가 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돕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끝으로 오늘의 출범식이 갖는 의미를 잘 새겨서 정말 성공적인 ICME12가 개최되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그 김도환 교수님께서 여기 수학자의 생질이 계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엄상현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 정책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한사코 안 나오려고 했는데 한사코 나오시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나왔습니다. 뭐 이런 행사하는데 이렇게 관이 구색으로 좀 이렇게 갖춰져서 또 이렇게 모양이 또 갖춰지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저는 오늘 뭐 물론 우리 이제 교과부가 이제 후원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나오긴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 스스로가 또 사원대학교 물리교육을 전공을 했고요. 또 제 외삼촌이 또 수학과에서 또 교수를 지금 정년하셨습니다. 해서 이 모임에 제가 나와 있는 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기분이 안 들고 그냥 이렇게 개인적인 그런 관계로 나와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사실 많이 듭니다. 많이 들고. 이 행사 유치한 걸 축하드리고요. 이게 제대로 잘 되도록 교과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한마디만 더 할게요. 그래서 이제 수학 교육 이제 우리 수학 교육 하는데 아까 우리 수리과학 그 센터 소장님이라고 그랬습니까? 하여튼 우리 수학 교육은 뭐 PISA나 올림피아드에서 우리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는데 제가 이 부분에 잘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수학의 수준은 국제적인 위상에서 우리 학생들이 하고 있는 것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수준일 것 같은데 그런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또 이렇게 높을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그런 행사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조직위원회는 여러 기빈들께서 해주신 조언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개최